그건 사상 자체가 개쓰레기인 거죠. 신혜가 포테만 해준 것도 없는데.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상윤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영상 컨텐츠 침구를 깨는 용기 그 다섯 번째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모시 어플을 통해서 저희 오크리 형에게 많은 제보를 해주신 분 그 용기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섯 번째 사연을 말씀드릴게요. 전 친구가 없는 왕따 고등학생입니다. 저희 집은 가난합니다. 부모님은 이혼을 하셔서 전 아버지랑 둘이 삽니다. 이런저런 가정사가 친구들 사이에 떠돌게 되면서 전 친구들이랑 멀어졌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시비를 걸고 저한테 상처되는 말도 많이 합니다. 한 번은 어떤 애가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저희 집이 여기라면서 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몸이 많이 아프셔서 지금 현재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학교에 소문내고 놀렸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가난하다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를 조롱하고 상대에게 큰 쪽팔림을 주는, 그건 진짜 사상 자체가 개쓰레기인 거죠. 돈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행위는 정말 인간만도 못한 쓰레기 새끼라고 생각해요. 집안 사정이 힘들면 위로의 한마디를 못해줄 망정, 힘내라고 한마디 못해줄 망정, 가뜩이나 힘든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든 저 쓰레기 새끼는 짐승만도 못한 새끼. 사람이 가난하면 성격도 가난한가요? 사람이 가난하면 친구와 어울리지 말란 법이 있나요? 심지어 집안이 가난하고 집안이 힘든 것은 학생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린 학생이 뭘 결정하겠어요? 모든 것은 부모님이 결정하셨을 터 학생은 무기력하게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그 짐을 받았을 뿐이에요. 근데 그런 학생을 욕해 개들아? 학교는 공부를 배우는 곳이기도 하며 축소된 사회를 배우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방법, 다른 사람에게 힘이 돼주는 방법,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수용하는 방법, 그리고 힘든 사람을 보면 동정이 아닌 그 사람 자체를 보는 방법을 배우라고 보내놓는 곳이지, 이 사연의 가해자처럼 갑질하고 사람 조롱하고 힘든 사람을 더 힘들게 하고 괴롭히라고 보내놓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애매한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기보다 가난한 게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그리고 무시받을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사연 주인이라면 저한테 패매를 꼭 날려주세요. 어느 정도 힘이 될지 모르겠지만 꼭 힘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가해자들은 꼭 나중에 평생 가난하게 살아라. 그리고 꼭 무시당해라. 많은 사람들이 모시 어플을 통해서 학교폭력 사연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학교폭력 당하셨던 사연이 있으시면 모시 어플을 통해서 샵 오크령 태그를 걸으신 뒤 게시물을 작성해주시면 저희가 그 사연을 읽고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는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침묵을 깨셔야 학교폭력이 깨집니다. 침묵을 깨는 용기 여러분들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